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해가지고 거의 이거 한대 값이 사라졌더라고요. 이거 한대 값이 사라졌어요. 뭐 다시 뭐벌 날도 오겠죠. 그죠? 여기를 열어보면 뭘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 아. 자, 이거를 눌러서 당겨요. 그럼 이렇게 열리네요. 안녕하세요. 착한 TV의 장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깊은 밤에, 밤 지금 11시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식구들 다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이 소니 카메라와 바디와 렌즈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채널에서 이 언박싱을 해서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이 언급했으니까 다른 영상을 봐주시고요. 저는 그냥 기념 삼아서 이렇게 언박싱을 해봅니다. 제품이 도착한 지는 한 하루 정도가 지났어요. 어제 도착했는데 이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열어보지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 구매 확정 해달라는 얘기가 와가지고 빨리 또 뜯어봐야지 하는 마음에 지금 저녁에 뜯어봅니다. 일단 바디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치우고 바디를 뜯겠습니다. 소니 스티커가 있고요. 소니 스티커가 있고 이렇게 훼손 금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되게 잘 뜯고 싶은데 뭐 뜯어야겠죠, 그냥. 소니 코리아 품질 보증서 안내. SD 카드도 이제 또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이렇게 SD 카드도 해당되는 SD 카드가 있네요. 이제 좋은 SD 카드를 써야겠네요. 와, 비싸겠다. 비쌀 것 같은데 SD 카드도 이제 비싸지만은 더 좋은 걸 위해서 해야죠. 카메라의 진심인 자들을 위하여 소니. 기존에 저는 캐논을 저렴하게 알뜰하게 캐논을 사용을 했어요.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캐논 RP입니다. 캐논도 뭐550 650 700 700 그다음에 80D, 80D로 영상을 상당히 오래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50D 5D 마크2도 샀다가 중고로 샀다가 팔아보고 그다음 RP 그 사이에도 캐논 마크2, 6D 마크2? 아닌데? 6D. 그것도 하나 사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많은 캐논 카메라들에서 놀았는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소니로. 소니 이 제품은 일단 AF가 정말 좋다라고 하니까 그게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요. RP를 쓰고 있는데 RP를 짐벌이에 얹어놓고 AF로 하는데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고 이미 뭐몇년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느리고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제 바디가 나옵니다. 뭐 꺼내자마자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더욱더 조심히. 바디가, 네. 제가 이제 손이 작은 편인데, 바디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이네요. 요즘에는, 순창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전라북도 순창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순창 튜브에다가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영상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박스는 비었습니다. 박스는 비었고요. 가이드와 가이드, SD 메모리 카드, SFM 시리즈 뭐 이런 거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시스템 가이드북도 여러 가지 렌즈와 뭐 카메라 설명에 대한, 망원렌즈를 좀 사고 싶습니다. 망원렌즈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중고로 좋은 게 발견되면 망원렌즈도 한번 장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박스 상단에 여기에 정품 등록하고 혜택 받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네, 스크래치를 긁은 다음에 정품을 등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걸로는, 네, 배터리 하나, 그리고 얘는 뭐죠? 배터리 충전기. 그럼 배터리 하나로 이제 버텨야 되는데 배터리 하나를 더 사야겠죠? 조만간에 배터리 하나 더 사야겠습니다. 충전지는 5V짜리, 선은 없어요. 연결되는 선은 여기 있나요? 네, 선이 있네요. 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가 기본 제품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박스에다가 넣어둘게요. 얼마 전에 중고거래를 한번 했더니 카메라 취급하시는 분께서 이런 것들 다 잘 보관해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름 잘 보관해 놓는데도 몇 년이 지나다 보면 또 좀 없기도 한 것 같아요. 끈은 사실 써야 되겠지만, 써야겠네요. 끈은 써야죠. 끈의 좋은 점은 휴대할 때 목에 가지고 다니는 편안함도 있죠. 그런데 카메라가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뭐 할 때 카메라 잡는 거나 끈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자, 여기가 끝에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이렇게 움직이게, 요거 부분에 끈을 이렇게 답니다. 다 개봉이 됐으니까 바로 렌즈 개봉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파7 마크4가 나오자마자 사고 싶었는데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뭐 품절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해가지고 거의 이거 한 대 값이 사라졌더라고요. 이거 한 대 값이 사라졌어요. 뭐 다시 뭐 벌 날도 오겠죠. 그죠? 시간 속에서 다시 벌 날도 오겠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할부로 네, 끊었습니다. 얘도 역시 개봉해 보겠습니다. 그냥 팍팍 뜯어도 되지만 왠지 그냥 새 거니까 좀 더 느끼고자 천천히 뜯는 느낌이 있어요. 자, 렌즈 기대가 됩니다. 렌즈도 네, 정품 보증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나 책자가 있고요. 바로 렌즈를 담을 수 있는, 와, 렌즈 케이스가 있네요. 책자, 여기는 책자만 있고요. 정품 등록하는 거랑 이제 이런 것들도 해야죠. 와우, 묵직하네요.
기존의 캐논 L 렌즈, L2가 아니라 L 렌즈 2410입니다. 2470은 저렴하게 잘 샀다가 헐값에 팔았습니다. 헐값에 팔았어요. 그냥 매입해 주시는 분한테 팔았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도 그런 중고로 판 돈을 모아가지고 얘를 또 장만하는데 보탬을 받는 거죠. 와, 이렇게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본것 같은 그런 지퍼네요. 안에도 안전하게 뽁뽁이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2470 GM 렌즈 언박싱을 보고 계십니다. 이 케이스의 끈인 것 같아요. 네, 케이스 끈도 있고요. 후드, 와우. 렌즈, 우와. 야, 이거. 렌즈 너무 무거운데요? 렌즈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편하게 막쓸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후드. 비닐도 고이 접어서 잘 보관하겠습니다. 와우. 렌즈는 이렇게 생겼고요. 기존에 있는 2470에 지금 마운트를 달아서 그런데, 네, 뭐 크기가 고이 마운트 다른 거랑 했을 때뭐 비슷하네요. 두께도 얘도 82 구경이죠. 얘는 77. 네. 77보다 얘가 좀더더 넓은 구경이네요. 이게 더 넓네요. 자,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여러분부터 먼저 보세요. 와우. 아우, 깨끗하다. 필터 없나요? 아, 필터도 사야 되겠네. 이거 뭐 무서워서 필터도 없으니까 무서워서 살지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합체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이 바디의 생김새를 좀더 살펴보면 이쪽 상단에 영상과 사진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눌러서 돌리는. 그리고 SNQ는 slow and quick. 맞죠? 저도 지금 유튜브 보면서 봤는데. 그리고 다이얼들이 이렇게 있고요. 열은 이쪽으로 열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아니, 모든 카메라들이 이쪽이 보통 열을 식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고 쓰는 것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녹화 버튼은 여기 상단에 있고요. 밑에를 열어보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렇게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프링이 있네요. 이렇게 딱 덮으면 안 덮이고 딱. 자, 그리고 옆에를 볼게요. 이제 단자들. 마음에 들었던 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마음에 들었던 것중 하나는 HDMI 단자가 이렇게 그냥 들어간다는 거. HDMI 단자가 꽂힌다는 거. 여기에 마이크 입력. 그리고 USB-C랑 있어요. C는 뭐 여러 가지 컨트롤 하는데 또 도움이 되죠. 와. 헤드폰으로 잘 녹음되는지 체크할 수 있고요. 요게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 편에는 오픈이 있네요. 여기를 열어보면 뭘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 아. 자, 이거를 눌러서 당겨요. 그럼 이렇게 열리네요. 아, 불편하게 듣긴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안에는 SD 카드랑 뭐 CF A SD와 SD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적혀 있네요. 여기에 구멍이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일단 배터리 충전 상태 체크하고요. 그죠? 그리고 배터리를 넣고 렌즈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필터 자체도 하나를 빨리 사야 되니까 ND 필터, UV 필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또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이거 합쳐가지고 500만 원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쇼핑몰로 직접 들어가서 네이버는 그렇게 연결시켜 주잖아요. 근데 직접 들어가서 똑같은 걸 봤는데 600만 원 초반인 거예요. 600만 원 중반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하고 그냥 다시 네이버로 연결돼 가지고 그중에 좀 가격 싼걸 찾아서 이런 패키지로 했습니다. 뭐 중고 제품을 살 수도 있었지만 워낙 사기도 많고 불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새 걸로 사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할부 갚는 거는 뭐 충분히 갚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또 벌어야겠죠. 영상으로 많이 벌고요. 이렇게 장비를 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혹시 영상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제가 잘또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잘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일단 켜봐야죠. 그죠? 연결해서 불량이 있나 없나 한번 켜봐야겠죠? 그래야지 제가 확정을 할수 있을 거니까 그냥 배터리 넣으면 아마 기본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탁 닫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밀어줘서 닫아야 된다는 게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깔끔. 여기 이 표시가 이 판이 있는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판이 있어가지고 어떤 건 이게 좀더 뒤에 있고 앞에 있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렌즈가 안 닿는 경우에는, 이게 닿아버리는 경우에는 여기 마운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운트 여기 이것도 있고, 자, 열었습니다. 와우, 보이시나요? 이거를 열고 닫고 할 때도 먼지가 안 들어가게끔 조심해야겠죠? 네, 이 마운트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하얀 점을 바탕으로 뽀뽀 쪽. 그리고 와, 야, 이거 상당히 묵직해가지고 그냥 무게 때문에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자동 흔들림 방지까지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들고 있으면은, 짐볼이 없어도 되나?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열어서 볼게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한국어. 처음에 세팅해야겠죠? 네, 오케이. 이미지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원격 촬영을 수행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앱의 설치 기능에 대해서. 네, 나중에 등록할게요. 나중에 등록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없네요. 그래도 일단 지금 제 환경,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저 앞에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이제 저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작은 지금 RP가 저를 찍고 있습니다. 아, 배터리가 소모되었습니다. 꺼졌네요. 배터리 충전을 아무래도 하고 해야겠습니다. AF, MF. 요 버튼은 뭐죠? 아우, 너무 이쁘다. 너무 소중한 느낌이네요. 잘 써야겠다. 일단 배터리가 없다고 하니까, 배터리. 필터도 없어가지고 먼지 낄까봐 무섭네요. 와, 이거 엄청 무거운데? 아우씨. 아, 이거랑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엄청 무겁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